숨쉬어야 돼. 함께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인자 파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태구종의 힘이 되어주실 역군들이 오늘 이곳에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태구종을 위해서 힘을 다 모아주셨던 그런 분들이 여기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태구종의 여태까지 엄청난 힘을 실어서 태고종이 아직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운 것을 저는 같이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원래 그 서울에 우리 지금 총무원이 원사가 있는 곳에 부리성 법륜사에서 76년도에 출가를 해서 그곳에서 노선님들을 모시고 정말 기라상 같은 그 노스님들이 많으셨었는데 그 스님들 시봉하면서 제가 사실은 커왔습니다. 그래서 서남사 강원 또 동방불교대학 법사대학 또 동국대학 등등을 거쳐서 85년도에 이곳에 자리를 잡고 천일기도를 해서 88년도 올림픽 기념 사찰로 이 절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총무원이나 우리 종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좀 나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했던 그런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인가 좀 더 새로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권한대항 할 때에도 좀 안정을 시켰고 현재 27대의 행정부의 행정부원장을 맡으면서 태고사를 전국을 돌면서 원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또 종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태고사 불사가 지금 아주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밀어서 저는 여태까지 연륜과 경험을 쌓아서 종단을 위해서 헌신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태고종이 더욱 힘을 받아서 발전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같이 힘이 되어주실 거죠?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원근거리에서 저희 기호 2번 어떻게 받다가 보니까 2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번을 기호를 받아서 지금 사실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총무원 일을 제가 같이 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선거 이 캠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지역을 돌면서 여러분들의 힘을 더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한번 태고종을 정말 희망있고 웃음 넘치는 그러한 종단 또 태고보국사의 맥을 이어서 우리 태고종이 장자종단으로서 앞을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저희 선거 캠프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우리 태고종의 주역들이신 스님들 또 법사님들 육부대중이 앞으로 태고종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들 하시고 여러분들 사중에도 이 개면년에 아주 희망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전국 시도교구총무원장 자격이 아니고요. 전성호 스님과의 오랜 인연으로 인해서 마이산 탑사 주지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전국 시도교구총무원장협회의 의장으로서는 이 자리에 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면서 정말 우리 성호 스님은 순백한 스님이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우리 종단이 정말 어지럽게 힘든 과정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호 스님께서 핵심적으로 종단을 안정시키는데 함께해왔다고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단을 살리는데 또한 우리 종단이 더 이상 퇴락되지 않는 그러한 종단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면 정말 순백한 청렴한 이러한 깨끗한 분이 이런 사무실을 개소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호 스님과 인연은 제가 한 25년 정도 된 걸로 같습니다. 종단을 위해서 애쓰셨지만 오늘 성흥사에 제가 25년, 30년 전에 뭐 와본 기억이 납니다. 동방불교대학 다닐 때.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방문했는데 아름다운 꽃절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꽃이 하나도 안 피어있더라고요. 이게 없으니 추운 것이라 이 꽃이 안 피어있지만 이 몽우리가 아주 이쁘게 돋아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성호 스님의 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꽃이 활짝 피지 않고 몽우리가 지어서 무엇인가를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꽃몽우리처럼 우리 성사의 기운이 이 사무실이 개소가 돼서 우리 태고종이 더욱더 발전되어서 더욱더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종단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조소승은 우리 태고종에 들어서 있으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손조사 스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정진했고 또한 열심히 봉사했고 또한 열심히 나눔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잘 살고 잘 먹고 자는 뜻이 아니었고 우리 태고종의 위상을 높이 세우고 배양운동하는 차원으로서 힘써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호 스님께서 총무원장의 강세이 되신다면 28대에서는 과연 우리 종단이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종단으로 집행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호 스님께서 지금까지 순백하게 걸어가셨던 그 길이 이 성사 꽃길처럼 종단 또한 우리 종도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뭉치는 그러한 깨끗한 태고종이 되었으면 하는 가장 큰 바람을 해봅니다. 오늘 오색천을 자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스님들의 건강한 정신으로 우리 태고종이
오색차라나 부처님의 임당에서 비치는 빛이 온 중생들에게로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총무원장의 자리를 쓰리라고 저는 이 절을 보면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신 원장 스님들과 전국 각지에서 오신 스님들께 오늘 이렇게 축하의 자리에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호 스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성호 스님의 그 행정 능력에 대한 집착력, 또 의지력, 또 화합력,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스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종단이 성호 스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종단이 우뚝 선다면 저는 그와 더 큰 바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성호 스님께서 이 팜프렛을 보고 참 기뻤습니다. 이 시대 태보종의 출범이라는 타이틀과 종단 교육기관 시스템을 개편하고 교육불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말씀, 종단 사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모든 종도들에게 전파하겠다는 말씀, 사회 연계망을 확충해서 봉사단체 및 나눔단체, 기여를 하고 있는 단체장들에게 기여를 하는 분들이 초청을 하고 배려를 해서 그분들을 축하를 해주고 그분들이 더욱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말씀의 큰 타이틀 메가지를 보고 아 우리 종단 앞으로 이제는 폐쇄적인 종단이 아니라 사회와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환원하는 그러한 승가의 집단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스님들의 큰 원력과 지도력으로 총원장 스님을 잘 배필해서 보필해서 우리가 총원을 간다면은 바로 성원 스님의 그 위상이 마지막 회향불사로 생각됩니다. 우리 성원 스님이 성사의 성원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종단을 위해서 힘써서 불사를 이루어서 봉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을 짧게 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기호 2번 전성호 스님의 사무실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벌써 한 17년 정도 남산에서 함께 나누고 소통하면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출마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개소식을 하신다고 뭐 아침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변 분들한테 그 피해를 안 주시기 위해서 그 연락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가는 그런 어른 스님 같습니다. 오늘 스님, 여러분들께 해서 함께 힘을 실어서 정말로 우리 불교가 다양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와 여기 우리 아까 진성선 스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제가 이 지면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경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진성선 스님께서 우리 성호선 스님의 모든 것을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을 놓고요. 앞으로 다음에 뭐 선거가 언제인가요? 4월 18일입니다. 4월 18일 날 그 다음 날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축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오기를 간절히 부처님 전에 축원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 개소식에 축하드리고 꼭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원력으로 진심으로 모두가 함께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태보종 또 우리 불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뭐 저기 우리 마이산 탑사 진성신께서 다 하셨고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그 원력으로 우리 성호 스님께 좋은 일이 있어서 아 좋은 결과로 맞이하셔서 다음에 또 다 같이 좋은 시간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호 스님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가끔 그 성호 스님을 본 소감, 그 소감을 그 간략하게 한번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무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작사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죠. 공자, 맹자, 노자 뭐 이렇게 붙이는데 그 작자가 존칭 접이사예요. 그 존경하는 때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성호 스님을 자자로 놓고 본다면은 저는 그 예자라고 하는 그 자자를 붙여주고 싶어요. 이분이 보통 재주가 많은 게 아니에요. 한번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은 굉장한 작품들을 우리도 봐서 알죠? 그 작품을 찍는데 거기에 대한 열정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아, 이분이 무슨 일을 하면은 그렇게 똑 부러지게 그런 걸 하는구나. 이 양반이야말로 그 작사를 붙여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하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내가 자자를 붙이고 싶은 것은 도자입니다. 불도죠. 이분이 한번 생각을 하면은 막힘없이 끌고 나가요. 주위에서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막히지 않고 불도처럼 쭉 그것을 가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배우고 안 배우고는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안 배운 사람도 있고 박사도 있고 그 모든 그 배운 것이 많겠지만은 배운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분명하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 중에 한 분이 성호 스님입니다. 이것을 보고 또한 한국불교 태보종이라고 하는 그 거대 종단에 이제는 행정수반을 하려고 출사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이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지 못하고 무조건 손가락으로 찍을 수는 없는 겁니다. 출산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해서 그것을 찍을 수 있는 힘이, 눈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성호 스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 축사를 하는 것을 가늠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은근을 만나지 않고 또 이런 자리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우리 육부대중, 우리 큰스님들과 정법사님, 또 그리고 이 신도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대중스님들과 대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하면서 먼저 전자에 축사를 해주신 여러 스님들과 또 여러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축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먼저 우리 성호 스님께 한 가지의 바람을 제가 전하면서 축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이 4월 18일 총선, 총무원장 총선에서 이 당선이 되신다면 정말 우리 태고종의 전 종도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정말 주인공으로 전 종도를 모실 수 있는, 예,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총무원장이 되어주시라고 믿고 또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사를 발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